인간 그 고유 역량이라는 말이 아직 정립된 말은 아니라고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우리들끼리 쓰다가 이렇게 번진 말인데 언제부터 이걸 쓰게 됐을까 이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게 2016년도였더라고요. 근데 2016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세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세돌 구단하고 그 다음에 알파고가 바둑을 둬가지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등 사고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그 바둑에서 이겼던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 이후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철학자가 아닌데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걸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간의 뇌 그리고 마음의 기제인 인간의 뇌를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뇌과학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게 조금 이제 공학적인 차원에서 구현을 하던 것들이 그게 현실 생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기업가들의 손으로 넘어가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일자리를 걱정하기 시작한 시점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어떤 우리에게 부작용이 오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소득 불균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각이 아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까 사실은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유아 뇌교육에서 이미 뇌교육이 바라보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어떤 것일까 이미 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전체 그 국제사회 맥락 속에서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UNDPI NGO이다 보니까 그동안 UN의 의제들을 한국에 이렇게 알리는 그리고 뇌교육과 접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격상 그거보다는 세계경제 그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오래 있었던 논의들 그리고 그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인천에서 그 OECD 세계 포럼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웰빙의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기구에서 그 교육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도 그동안 교육을 휴머니즘 관점에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계시민 의식을 향상하려고도 하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 한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OECD는 전 국가에 실제로 정치를 그 정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이제 논의들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합작해서 만들었던 휴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뇌과학자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장면은 이 영화 자체는 그 휴머노이드 본격적인 이제 휴머노이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엄마의 역할도 대신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부인을 돌봐주는 남편 역할도 대신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기 큰딸인데요. 큰딸인데 큰딸은 그런 게 이제 너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날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성적이 A에서 D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가 뭐 최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잘할 수 있는 거 다 안다. 뭐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되는데 7년은 걸릴 텐데 그때쯤 되면 이미 인공지능이 내 의사를 다 하지 않겠냐.
근데 요즘 아이들 충분히 이런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올 때는, 이 드라마가 나올 때는 그게 공상 속의 이야기였지만, 한국 고용정보원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0년쯤 되면 의사의 70% 직무는 인공지능이 할 거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미 대학병원에서, 큰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오다 보니까는 그 변호사도 인공지능이 뭐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도에 첫 그 일자리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두 번째로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인공지능과 얼마나 공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니즈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사라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그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들, 그리고 HR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그런 이제 분석들입니다. 자, 보시면, 2025년이 되면 인간과 기계의 그 일을 분담하는 비율이 반 이상 이제 인공지능이 담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 2018년인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도 절반이 넘어가는 그 증가세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인간이 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은 사라질 것인가. 보시면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4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2016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 창의성 그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해결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정서지능, 이런 것들은 그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슷한데 의외는 앞에 두 개입니다. 이건 전혀 리스트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요. 하나는 분석적 사고와 혁신. 이건 뭐냐면은 정보를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능동적 학습과 학습 전략. 이거는 내가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효율적으로 그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관련된 이런 역량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는 것,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 보시면 최근에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신입사원 체크할 때 그 서류 심사 이런 거 인공지능이 대신한다. 여기에 이제 인간이 하지 않게 될 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기술, 그 다음에 청취, 청각적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 전부 그 인공지능이 그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에게서 직무에서는 필요 없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재앙은 오지 않는다. 2022년도에 그 시나리오만 제대로 된다면 일자리가 75만 개가 줄지만, 7500만 개가 줄지만 그와 반대로 1억 3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게 세계 경제 포럼의 예측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시죠. 어떻게든 살아남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러면 아이들은 뭘 가르쳐야 되나.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이렇지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보고서는, 이것도 이제 올해 출간된 건데요. 넷텍스플로라고 그 프랑스에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회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네스코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올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겠냐 없겠냐에 대한 의견을 에세이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공존할 것이다, 아니면 경쟁할 것이다, 아니면 인간이 도태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논의들 속에서 이 책을 전체를 모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논의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어디까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의사결정권을 맡기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기술혁명이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가 이거를 결정했나요? 우리가 어디에 이걸 쓰겠다,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 결정한 적이 없잖아요. 어디선가 결정이 그냥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결정되었던 것들이 인류의 미래를 계속 결정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간의 고유한 역량, 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발 하라리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분이시죠. 인류의 그 과거를 돌아봐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고, 미래를 보고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냈고, 이번에 올해 나온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은 인류의 현재의 미래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간 책입니다. 이 책의 19장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정보를 계속 쏟아붓기만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하는 건 뭐냐, 이런 거다. 정보를 식별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 이 세상은 어떻게, 뭐가 가치 있고 어떻게 돼야 되며, 그리고 내가 뭘 거기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그림들이다.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그게 언젠간 아이들이 스스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냥 되는 대로 결정해서 이 생명체는 그냥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더 잘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또 많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쇼핑을 도와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음악을 들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기술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한다면 의사결정권은 우리한테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앞에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운영 체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정보, 그게 뭐냐? 밖에서 오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알미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밖을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나한테 집중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하고 같이 중국에서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리 카이프라는 구글 차이나의 전 사장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그 개발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벤처 사업 그 투자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주도가 아니라 중국이 패권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하지만 이 미디어가 밖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암울한 시나리오만 지금 뿌리고 있다. 최후의 심판날과 같은 이런 시나리오들.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되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일까? 아니라는 거죠. 기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의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그려온 스토리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결국 인간이 쓴 창작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도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적인 좀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과 이런 것만 쫓다가 지금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고유 역량은 사랑이다. 마윈 회장도 저는 LQ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OECD에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OECD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지금 가장 잘 알려져 있냐면 GDP,
세계의 그런 경제 성장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죠. 그리고 PISA 아시죠? 국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테스트, 그걸로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OECD조차도 지금은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사회 경제 모델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평가 척도를 수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열리고 있는 OECD 세계 포럼의 주제입니다. 웰빙, 웰빙의 미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인류가 달려왔지만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장,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웰빙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OECD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2단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이제 대표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목적이 없이 과학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이오공학이나 이런 기술들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정리한 것이 OECD 러닝 컴파스 2030이라는 개념 틀입니다. 이 개념 틀을 보면 가장 큰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인류가 나아갈 방향은 모두의 웰빙이고 이것을 위해서 학습자는, 학생은 이런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에는 이런 지식과 기능과 태도 가치가 반영된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올해까지 해서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나라의 교육부에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각 교육 과정을 이제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서 나타난 걸 보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뭐냐. 전 세계가 지금 최소한 OECD 회원국이 앞으로 나아갈 교육의 방향이 이런 겁니다. 많이들 우리나라에서 이미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희망을 갖는 건 이게 OECD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 전 지구의 웰빙까지도 생각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와 같은 그런 모두의 문제가 되는 공익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주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번역은 되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는 조금 제가 임의적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에이전시라는 거는 자기주도성 내지는 어떤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체성. 왜 그게 필요하냐. 그게 인간만이 가진 어떤 창조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21세기에 처한 그런 미래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답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평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세계화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인과관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거기서는 이 문제를 접한 사람이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 접했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에게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학교에서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이 OECD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개념 틀에서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앞으로의 교육의 변화의 핵심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바로 주도적인 학습자로 키워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방향입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뇌교육에서 지향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스튜던 에이전시라는 거를 개발할 것인가 했을 때 기대 실행 성찰의 사이클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동안 많이 정말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가르치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 그거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그 전에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는 마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도표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시면 아마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이럴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년 전쯤에 세계시민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의 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아무리 교육의 이상이 훌륭하다 해도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이 기대라는 과정 자체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아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나도 변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OECD도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원래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무리 세상에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될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실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키즈네 교육 그리고 BR네 교육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사례가 어떻게 이렇게 접목될 수 있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교육 기반 미래형 학교로 2014년에 27명의 학생들하고 함께 출발을 했고요. 그 매년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크리닝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기존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학교가 갖고 있는 이 다섯 가지를 없앴습니다. 학교 건물, 교과목, 선생님, 숙제, 시험 이런 것을 없앴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과정을 직접 이제 벤자민 학교를 설립하신 이승훈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따르면 아이들이 처음에 뭐 한두 달 정도 집에 방구석에 눌러있고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느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시키는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학교에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게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아봐. 그래서 그걸 해. 그게 너의 올해 1년의 숙제야.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생각도 좀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서 모든 틀을 없애버린 그 상황에서 아, 내가 온전히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구나라는 그런 감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나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 그리고 뇌 안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에 난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환경을 디자인할 수 있어. 이런 이 뇌를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이 보스에 대한 그 체울체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내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안에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1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간직하고 있는 한 친구의 나눔이 있습니다. 벤자민 인성영자교 청년 과정의 벤자민 개비어인데요. 그 개비어 졸업자로서 이제 했던 나눔입니다. 이 친구의 나눔을 보면 자기는 이제 벤자민 개비어를 하면서 내가 나를 바꾸고 지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장애도 만났지만 그것이 인류와 지구를 위한 꿈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씩 이뤄낼 때마다 나는 더 큰 나를 만나고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모든 교육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수많은 정보들로 넘쳐나지만 더 이상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건 그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안 그리고 그게 체험으로 강화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가치를 내가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짧게 이렇게 국제사회의 흐름을 잠깐 짚어봤는데요. 이 흐름들 속에서 이 내교육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OECD가 이렇게 또 이제 방향을 바꿈에 따라서 좀 더 크게 내교육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